자, 건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와서 보시면 제가 딱 느끼는 체감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래 어수선하노? 이 생각 들 겁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동네를 새로운 동네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니까 참 어수선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싹 다 정비가 되고 깔끔하게 새로 태어나면 이쪽은 정말 뭐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딱 들고요. 일단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제 대각선 건너편에 위치한 부동산 건물입니다. 부동산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코너 쪽 한 개, 그리고 이만 북쪽에 위치한 부동산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142제곱미터, 건물은 69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42.9평, 건물 21평입니다. 건축연도는 19년 11월 2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매매가격 9억입니다. 대출은 없고요. 보증금 4천만원, 이제 인수가 8억 6천에 월세는 2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은 2.8% 나오는 건물입니다. 지금 보면 뭐 비행기 소리가 또 나죠. 신암동 이쪽은 저기 비행기 소음 때문에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 또 대한민국에서 핫한 게 대구 경북 신공항 아니겠습니까? 공항이 이전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여기 주거 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더욱 좋아지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건물 건너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2019년도 지어진 거의 뭐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주하고 있는 쪽이, 그쪽이 이제 해링턴 플레이스인데 1265세대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옆에 나란히 하고 있는 라인 쪽으로 여기는 이제 조합이 설립이 돼서 약 2200세대 조합을 이제 모집 중에 있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 동쪽이죠. 동쪽으로 내려가면 해모로가 1122세대 올 4월 달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마주하고 있는 쪽에 내년 3월에 입주하는 화성파크 드림 또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지금 여기 동쪽으로 아파트 이제 막 입주를 했는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요 뒤쪽에 보면 바로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남공원인데 공항공원 규모가 꽤 큽니다. 앞쪽으로 앞으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나면 이쪽 공원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 공원을 또 마주하고 있는 위치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건물 바로 마주하는 쪽이기 때문에 본 건물은 공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업종이 들어와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 도로가 여기 이제 시남 뉴타운을 가로지르는 도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업시설에 뭐 임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해모라 아파트. 해모라 아파트가 한 달 완전 입주를 했죠. 1122세대. 그리고 이제 한창 지어지고 있는 화성파크 드림 1458세대입니다. 두 개만 해도 단지수가 2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있는 해링더 플레이스 1265세대까지만 하면 거의 3700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건물은 이런 아파트 시남 뉴타운을 가로지르고 있는 도로 중간에 위치해 있는 단층 상가 관리하기 수월하고 그리고 임대하기 수월한 상가를 한번 소개시켜 봐드렸고요. 직접 현장을 둘러보시면 좀 어수선하다라고 당연히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발전을 앞두고 있는 위치니까 그런 점 참고를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